19일, 22일. 유, 뭘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세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랑 똑같구나. 엔실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가위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연휴라서 설레는 마음에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장을 찾은 수많은 영화 팬들을 잡기 위한 영화들의 경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극장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앞다퉈 개봉했는데요.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엔신의 넘버3가 알려드립니다. 안정훈과 살토유가 포장하는 엔신의 넘버3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 추석 극장가엔 코믹 스파이물과 팩션 사극, 애니메이션, 거장들의 대작, 할리우드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추석엔 코미디물이 제격이죠. 9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한바탕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형 코믹 첩보 액션 영화 스파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영화는 후련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스파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 스파이 철수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초특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아내 영희와 작전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작전을 성공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아내에게 완벽히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유쾌한 코미디를 선사합니다. 아, 나 지금 회의 중이거든. 지금 장난 아니야? 액션 영화라 볼거리도 다양하겠네요. 물론이죠.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찍은 대규모 로케이션 촬영 덕택에 보는 내내 눈이 즐겁고요. 첩보 영화에 걸맞은 각종 신무기들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배우들의 연기 역시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인데요. 설경구와 문소리는 찰떡부부 연기로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고요. 다니엘 해니와 한예리의 연기도 영화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존재감을 인정받은 충무로의 신스틸러 고창석과 라미란의 애드립 연기는 영화 속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저 잡아드릴까요?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설경구 씨는 그동안 진지하고 무거운 역할을 주로 하지 않았나요? 네, 배우 설경구 씨는 그동안 공공의적, 실미도, 타워 같은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이지만 유독 아내 앞에서만 약한 스파이 김철수 역할을 맡아 광복절 특사 이후 11년 만에 코미디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코믹한 면모를 드러내며 유쾌하게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특별한 소재 속에 보통의 인물을 녹여내서 재미와 공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럼 상대 배역인 문선희 씨는 어떻게 나와요? 배우 문소리 씨 역시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했는데요. 코믹 전문 배우라 해도 무방할 만큼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붉은색 튜브톱 드레스를 입은 채 레스토랑 바닥을 기어다니는 장면은 가히 인상적이고요. 남편 앞에서는 억척스러운 부인이지만 새로운 남자 라이언 앞에서는 한없이 수줍음을 드러내는 반전 있는 모습이 관객들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합니다.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는 영화 박하사탕과 오아시스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맞추는 호흡이라서 이들의 찰떡궁합은 보장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영화 속에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녹아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바가지 긁는 아내와 잡혀 사는 남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부담감, 주식 때문에 울고 웃는 직장인들의 고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영화의 웃음 코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스파이는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영화관을 찾아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로 으뜸입니다. 초대형 코믹 첩보 액션 스파이. 트롤라이즈나 7급 공무원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강추합니다. 좀 들어갑니다. 마누라 잘 부탁합니다.
아, 나 이 마누라 진짜 죽겠다. 두 번째는 어떤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넘버 2는 콜드워입니다. 영화 콜드워는 아시아 최고의 보안도시 홍콩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과 함께 홍콩 경찰권 내의 치열한 권력 싸움,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범인의 두뇌 게임을 담은 누아르 영화입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무간도 이후 10년 만에 부활한 홍콩 범죄 액션 누아르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네, 영화 콜드워는 비공개 테러 진압 작전 콜드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그리고 테러 사건이 경찰 내부의 소행이라는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입니다. 영웅, 와호장룡, 새끼 등을 제작한 홍콩 영화계의 대부 빌콩이 프로듀싱했고, 홍콩 스타 유덕화, 곽부성, 양가휘가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명, 유덕화, 장하구와 함께 4대 천왕으로 꼽히며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곽부성의 변함없이 우월한 외모와 한층 성숙해진 연기는 콜드워의 가장 큰 반전 포인트입니다. 유덕화와 양가휘 역시 건재한 카리스마를 과시하는데요. 이들과 더불어 펑위엔, 이치정 등 현재 홍콩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들이 출연해 신선한 매력을 뽐냅니다. 와, 초호화 게스팅이 따로 없네요. 네, 무엇보다 홍콩 누아르의 짙은 향수가 있는 분들이라면 후회 없을 선택이겠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당시 1분 34초 만에 매진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고요. 중화권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불리는 제32회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는 콜드워가 국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웰메이드 홍콩 범죄 액션 누아르의 탄생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오랜만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되겠네요. 9월 5일 스크린에서 그 반가운 모습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마지막은 제가 추천할게요. 내망의 넘버3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오체 불만족의 저자인 오토타케 히로타다의 실화를 영화화한 괜찮아 선반입니다. 네, 드디어 국내 관객들을 찾아왔군요. 영화 괜찮아 삼바는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가족 관객들에게 따뜻함을 안겨줄 감동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선천적인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긍정의 힘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선천적 장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3년의 경험을 책으로 엮은 소설을 이번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설의 실제 주인공인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직접 영화 속 선생님으로 출연해 배우 못지않은 연기를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도 TBS 방송국에서 리포터와 작가로 꾸준히 활동하던 그가 이번엔 동명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에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연기하는 열정까지 선보인 건데요. 기적과도 같았던 교사 생활을 통해 교실 속 작은 변화를 이끌었던 그만의 얘기가 영화 내내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희망으로 바꿔가는 오토다케의 긍정의 힘을 담은 영화 괜찮아 삼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전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 극장가는 추석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해마다 반복됐던 추석 특수를 노린 영화들이 요즘엔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요? 개봉일을 추석 연휴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입소문으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흥행 전략과 함께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거나 대성파 배우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멀티캐스팅 영화들이 추석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와, 풍요로운 한가위만큼이나 극장가도 아주 풍성하네요. 아직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넘게 남았지만 한가위에 앞서 우리에게 미리 찾아온 다양한 영화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안정훈이 추천하고 사이토유가 보장하는 엔씨네 넘버3를 놓치시면 아니래요. 지친 일상이지만 연휴를 기다리면서 기분 좋게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영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